재미없기 때문에 안 웃는 거예요. 재미없어도 웃는 연습을 해야 돼요. 억지로 웃어야 그게 치료가 된다니까? 네. 박장대소 원래... 아니, 그게 아니고! 야, 웃기잖아, 똑바로 웃기. 무서워요. 형님이에요? 형님 옛날에 내 입간판 이런 게 있으면 야, 호동아 그거 날티나 보인다 하지마 그런 거 막 그렇게 지적했는데. 빨리 오세요. 야, 근데 나신데 형님 여성분들 나신데 꼼짝 드시는 거예요? 그래, 그래. 여기는 막 오로지 꼼짝만? 장안동은 낮이고 밤이고 없어. 아, 여기 정 열정의 동네야. 아니 지금 형님 대낮인데 지금 꼼창 그래. 저녁 메뉴 아닙니까? 그렇지, 그렇지. 그러거나 말거나 대낮에 사람이야? 열정적으로 곱창을 즐기고 있는 이분. 맛있으세요? 네, 맛있어요. 완전 맛있어. 스웩이네, 스웩. 저렇게 혼자서 그냥 딱. 아이, 낮에도 뭐. 야, 저 느낌이 쎄한데. 저렇게 홍보본 완전 스웩인데요. 인터뷰 좀 가능할까요? 예? 이런 거 쑥스러워 하세요? 원래 혼자서 이렇게 꼼짝 드시는 거 좋아하세요? 아, 즐겨요. 제 스포츠예요. 그 평상시 이렇게 해서 몇 인분 드시는 거예요? 아, 2, 3인분 먹고 있습니다. 네. 사장님, 여기 곱창 좀 주세요. 곱창 나갑니다. 네, 아이고. 네, 아, 사장님, 요즘 장사 잘 되세요? 아니, 그게 아니고. 요즘 장사 잘 되세요? 아니, 그게 아니고. 네. 장안동 20년 동안 한 번도 보는 얼굴이 아니야. 제가 웬만한 사람이 다 안다는 거예요, 여기에. 저 여기 산 지 한 2년 넘었는데. 여기서 장사하신 지가? 네네네. 향기즙쇼 촬영하러 오셨나 봐요. 맞아, 향기즙쇼. 네, 그거 촬영하고 왔어요. 저 진짜 좋아하거든요. 네. 진짜 좋아요. 아, 이거 봐. 한 접시 드세요. 선배님, 한번 드셔보시겠습니까? 아, 선배님이에요? 아. 그래요? 삼촌. 오늘 향기즙쇼 오늘 장안동이거든요. 네네네. 어이, 고맙고. 아, 저는. 고맙고? 고맙고. 아, 진짜 모르시는. 이 형은 지금 상황극 하는 거 아니에요. 그자, 이거 지금 감을 못 잡고. 오마모? 두 분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고. 저는 여기 창업자예요. 아, 설치부장자. 뭐야, 당신. 형님, 나한테 처음 보는데? 형, 힌트 줄게, 형님. 원, 투, 쓰리, 앙. Starry night, 별이 빛나는 밤. 네가 왜, 부러워. 너와 나 수많은 밤 나를 취하게 만들어 별이 빛나는 밤 동네 아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진짜 오늘 덥다, 오늘. 날씨가. 진짜 덥다. 네. 와. 최고다. 우리 그 마마무만의 더위 극복법이 있다고? 근데 저는 오히려 많이 그냥 벗고 다니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좀 이렇게 그냥 시원하게 그렇지. 다 드러내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어감이 좀 이상하다. 형님은 여기 더울 땡이 더위 극복하는 어떤 형님만의 노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더위를 많이 안 타. 진짜요? 생각보다. 오늘 또 시원하게 입고 오셨어요. 오늘도 생각보다 시선. 그렇게 덥진 않아. 땀이 아니야. 머리카락 오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덥진 않아. 올해 들어 제일 더운 것 같아. 오늘도 제일 시원한데? 리액션이 좋잖아요. 졸라가? 웃음 치료사예요, 형님. 왜? 제가
데뷔하기 전에 이제 레크레이션 자격증이랑 이제 웃음 치료사 뭐 펀 리더십 이런 자격증을 그럼 형 좀 해줘 치료해줘 왜 치료해 오늘 웃으시는 모습을 한 번도 못 봤어요 네? 아 저는 허동 삼촌께서도 예전 보면 되게 싸우 우시셨잖아요. 내가 얼굴이 그때 상대방을 이제 귀로 제압해야 되니까. 아, 근데 지금은 되게 되게 유해지셨어요. 약간 되게 아 이렇게 말 되게 귀여워요. 응. 되게 귀여워요. 지금은 말 조심해라. 네. 심하게 예상한다. 되게 귀여워. 빨리 치료 좀 치료 좀 해줘 치료. 치료 치료. 그래 이거 야 이거 나는 야 저 나이 때 저런 리액션을 할 수 있을까가. 아. 나는 그게 아니 그게 몸에서 나와? 몰라해. 나는 그 난이 창피해요. 어? 근데 삼촌께서도 되게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아래 저는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삼촌을. 근데 이렇게 코에 이렇게 흰 털이 되게 많으세요. 되게 조금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거죠. 코 속에 힘들이 많이 나서 참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구나. 이거는 깨닫는 것도 야 특이하다. 이거는 왜냐면 염색할 수 없으니까. 아이 염색을 해봐야 되나. 콧물까지. 아, 이 신경 쓰이네 걔네 이제. 말하니까 신경 쓰이잖아. 괜찮아요. 아 근데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경규 삼촌은 너무 안 웃으셔서 아, 맞아. 아 그게 아니고 살짝 이렇게 아니, 이게, 제가 한번 치료를 내가 그냥 얘기해줄게. 재밌으면 웃어. 아, 아 오케이. 쓱 재미 없기 때문에 안 웃는. 재미 없어도 웃는 연습을 아, 해야 돼요. 너. 싫어. 아, 오케이. 맞아요. 웃음이 강연한 말 있어요. 억지로 웃어야 그게 치료가 된다니까. 박장대소를 원래 아니 그게 아니고 그 자기들이가 웃음 치료법을 해봐봐. 네. 그럼 아, 이게... 해볼게. 3초 동안 크게 그냥 박장대소를 해보세요. 3초 동안? 어. 시작. 아니 이렇게. 아 웃으시잖아요. 3초 동안. 웃으시잖아요. 3, 7, 8, 시작. 이렇게. 둘, 셋, 하, 됐어. 좋죠. 몸에 막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요? 지금 말도 확 돌겠다 지금. 이게 아니고. 나 안 그래도 오래 살아. 내가 안 웃고도 오래 살고 줄게. 어, 그럼 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으라으라세요 이런 걸로 할까요? 전주에는 뭐라 그래? 엎어라 뒤집어라 이거. 저희는 으라으라세요 되는 대로 살기 똥 빨아먹기 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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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야 돼. 야 웃기잖아 너 빨아 먹기. 무서워요. 고장 있는 거 아니야? 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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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으라 으라 세요. 어 저희 이렇게 된 거예요 팀이. 네. 된 거예요. 폭염 속에 웃음길을 잃어가는 솔라와 경규. 네가 지금 대화를 나눈 집이 없지? 네. 이 집으로 가자. 아. 안녕하세요. 네. 마마무의 도레미파 솔라 솔라라고 하는데요. 아, 네. 저를 아시나요? 네, 당연히 알죠. 감사해요. 아, 지금 뭐 하고 계세요? 네, 지금 가능한데. 뭐라고? 네? 저녁 다 드셨어요. 아, 저녁 다 드셨어요? 네. 밥을 먹었어요? 네. 왜 이렇게 빨리 먹었어요? 할머니가 빨리 먹으셔서. 아,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만. 와. 아, 이 집인데. 이게 시간 끌면 안 돼. 지금 아주 좋았어. 천천히 해, 천천히. 네. 뭐가 떨린다. 여보세요? 안 계신가 봐요. 안 계신 것 같아. 안 계신다. 가자.
어, 쟤 어떻게 저기 올라갔지? 아, 어. 벨이 없네. 웃음 치료도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린 막막한 이 상황. 여기 있어, 여기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 된 것 같은데요? 여기 불 켜져 있다. 아, 침. 잠깐만. 여보세요? 네!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저 이경규라고 합니다. 우리 가수. 안녕하세요. 마마무 솔라입니다. 어머니 혹시 식사하셨어요? 안 했는데 손님 있는데 아이고, 술 먹고 있는데 아이고 어디서 손님 오셨어요? 아이고 동네 손님이요. 아 동네 손님이 이제 시작하려고요. 아 그래 누구 계십니까? 왜 애들 아빠고요. 아 그럼 식사 언제 하세요? 밥은 있는데. 아 그래요? 저희 들어가서 네, 혹시 같이 식사하셨나요? 식사해도 괜찮을까요? 반찬이 없는데. 아, 근데 아버님한테 물어보세요. 괜찮아요. 아버님한테 물어보세요. 아니, 들어, 양아빠. 아버님 안 그럴까요? 싸우시는 것 같아. 저 파티가 벌어지. 파티가 벌었어요? 네, 파티하고 계시는. 네, 하시겠어요? 네. 아버님! 아버님! 저희 저녁 한 끼 같이 해도 될까요? 저희 저녁 한 끼 같이 해도 될까요? 네, 우리 때 가세요. 와! 아, 해드리겠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이야, 이거 나술하시네. 네? 웃음을 되찾게 해준 장안동 흥 넘치는 파티 현장 속으로 들어간다. 식사는 안 하셨죠? 네, 저희 아, 치킨, 아, 치킨 드시고 계셨네. 아, 치킨 드시고 계시네. 네. 아이고, 어머니 고맙습니다. 어머니 여기는 마마무라고 요즘 아주 최고의 네, 가수입니다. 가수입니다. 네. 여기... 어디야 돼? 네? 어디야 돼? 친구분이세요? 네. 네? 언니, 언니? 언니, 친언니 아니잖아요. 아니, 네. 동네 언니. 네, 여기 길건 나가봐. 아. 친구 또 둘이 나올 거예요. 자꾸 오라고 그래요. 예. 아이고, 나 보자. 저 사신 지는 얼마 됐습니까? 25년. 장안동에서 30년. 이 동네에서만. 이 동네에서만? 예. 큰일 났네. 이리 와가지고 만나고. 장군이 생일이신가 봐. 누가? 진짜? 장군이 지금. 이리 와봐. 아니. 어, 그래? 응. 조금만 기다려도 해야 되겠어. 나도 몰라. 저기. 어? 아버님. 어, 생일이세요? 아니요. 친구 생일이에요. 네. 누구? 친구, 누구? 친구, 친구 와요. 야. 아버님 여기 딱 솔라 차려냈네. 생일 친구 빨리 오시라고 그러죠. 오겠지. 야, 아니, 아버님 저 고향이 어느 쪽이세요? 저 함양에. 예? 함양. 아 함양. 아 원래 이렇게 일찍 퇴근하세요? 그래서 건축 일을 하니까. 아 건축이라시는구나. 네. 뭐 일찍 올 때도 있고 늦게 올 때도 있고. 아. 그 주인이 이제 자를 뺏겼는데 보니까. 주인이 뺏겼어요. 그럼 여기 어머님이 왜 이렇게 주방을 더 잘하시네요? 둘은 형제간처럼 지내요. 둘이 니건 내건 없이. 그래요? 예. 그러신 거 벌어서 이거 누워 이거. 어머니 콤비시네. 응. 삼겹살 구워드릴까 그러면? 아유. 이거 구워야 되는데? 그러든지. 꺼낼까? 어머님은 이렇게 자주 치맥을 하세요? 그럼 자주 하는 거지. 못해요. 예? 술 안 해요. 안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한 거. 아버님 원래 술 못 하세요? 예, 아니 옛날에 많이 했는데 예. 이게 수술하고 나서는 나는 아 수술하시고 술 안 드시는구나. 예. 오늘 이제 무슨 일을 이렇게 낮에 맥주를 드시는 거예요? 우리 친구 셋이 삼총사. 아 삼총사 오늘 뭐 생일 이제 잔치를 하려고. 네. 몇 년 되셨어요? 삼총사 우리 35년. 35년 친구? 예. 장안동 35년. 예. 그 생일 맞이하시는 분이잖아요. 방송을 무수하거나 도망가지는 않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비밀로 합시다. 방송을 잘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지 말고 깜짝 놀라게 해주자. 생일 맞은 주인공을 기다리는 동안 오늘의 한 끼를 빛내줄 반찬들이 밥상을 채워가고
보기만 해도 든든해지는 잡곡밥과 더위를 날려줄 시원한 열무 물김치까지 등장하며 어느새 맛깔스런 한상차림 완성. 여기에 빛깔 고운 삼겹살이 불판 위에 누워주니 그야말로 활용점정. 잘랐어. 칼레이스. 어서 오세요. 함께 줍쇼. 촬영한디야. 안녕하세요. 저 이윤규라고 합니다. 어머나. 아이고. 야, 이거 봐라. 이거 나중에 봐라. 이거. 야, 이거 술 때리마시네. 이거 봐라. 이거. 평화해. 야, 이거. 아이고 반갑습니다. 이거. 어머니 소주를 아니 소주 다섯 병에 맥주 여덟 병을 이거 세 분이 오늘 세 분이 날리시려고 우와 되게 기립하시다 아직 주인공은 안 왔어요 시끌벅적하면서 재미있으시네요 네 와 이제 어머님도 장안동 네 장안동에서 작년에 네. 중랑구로 떴습니다 아니 네. 일주일에 몇 번 이렇게 모이세요? 아니에요 한 손으로 달은 한 번씩이요. 그죠? 생일이라고. 예, 예. 이 처음 왔습니다. 와. 예, 전라도 음식. 아. 와. 우리 고양이. 예, 전라도 정읍. 정읍. 네. 오, 영호남이 결혼하셨네. 예. 아니 이거 옥상에서 뜯은 상추인데 또 이것도. 아, 닭국물이라서 이거 어떡해. 그냥 우리끼리 먹는 거 예, 이랬는데. 예. 제가 이거 사러 갈게요. 장안동입니다. 함께 주십시오. 삼겹살과 함께. 잘라야 돼. 이 한 끼는 장안동 어느 특별한 날의 저녁으로 삼겹살과 함께 어머님들의 우정도 익어가는 푸근한 시골 밥상이다.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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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관없어요. 이 양반들 술 먹으면 나는 가쁜 거지 나가버려. 나는 나가버려. 아, 이 양반들 술 한잔. 예. 야, 하든지 말든지 뭐.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이게 흥무회가 다 있냐? 언니는 뭐 했니? 그냥 있던 거라서 묻혔어 그냥. 묻혀놓은 거야. 네? 그럼 이거 먹어라. 네. 진짜 맛있어요. 반찬이야. 석강성이 늘어서. 나가면 그거 참 행복이거든. 그래, 정말이에요. 네. 거기다. 이건 어디 뭐, 고추나 어디서? 시골서 가져온 거예요. 시골 반찬이에요. 이게 전부 다. 다 어머니 하실 반찬이에요. 아, 제가 했죠. 그러니까. 예. 반찬은 잘해요. 예? 반찬 잘한다. 맛 없어도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어요. 집밥을, 제가 집밥을 잘 못 먹어가지고. 가수들이 예. 집에 안 살잖아요. 예. 집에 근데... 주는 따스한 밥을 잘 못 먹어요. 너무 맛있어. 저 직원들이 왔다 갔다 하고 막. 쌈이 빛나는 저녁. 상추쌈, 깻잎쌈 가리지 않고 털털하게 고기쌈을 털어넣는 솔라. 수어 버릇답니다. 아, 왜 저래. 어머니, 이거 물김치가 반찬이 너무 이거 진짜 맛있네. 한 끼 대신 더위 먹을 뻔했던 경규는 뼛속까지 시원한 물김치 맛에 웃음을 찾기 시작하고 새 식구와 함께 대파티를 열게 된 아버님, 어머님, 어머님의 절친들도 특별한 날 더 특별해진 저녁을 맞게 되었다. 지엄마 생일해 준다고 한 끼 접쇼 촬영 왔어 빨리 와봐. 뭔 일이세요? 놀래가지고 좀 깜짝 놀래가지고 좀. 아이고 어머니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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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장안동이 나오나야. 아유 안녕.
마이크 차례 얼른. 이야. 그 가수분. 안녕하세요. 저, 안녕하세요. 마마무의 도레미. 예. 아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이 친구가. 실지상이야. 참다. 왜 이렇게 먹힐 줄이야. 별일이요. 이기훈 선생님 따보고. 아, 그런가요? 네. 마음껏 보세요. 정말, 와. 멋지게 찼네. 아, 박보영 씨의 생일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살다 보니까 이런 좋은 날도 있네. 별일이네. 웃음소리 끊이지 않는 흥부자들의 모임. 장안동 맘맘. 네. 이렇게 세 분하고 우리 어머님하고는 어떻게 만났습니까? 애들 키우면서 네. 이웃집끼리 애 키우다 보면 친구가 잘 사귀어져요. 그렇죠, 그렇죠. 네. 잘 맞았구나. 네, 서로 이제 막내들 키우면서 서이 붙으면 소주 한잔 하면 새벽 3시. 정과. 정과. 새벽 3시 하니까 우리 아버님이. 새벽 3시까지. 예. 돈이니까 그냥 뭐서 하는 거야. 아유. 박보영 씨 찾아봤어요. 무슨 영광이냐. 내 이름도 불러주고. 진짜 나 잘 살았네. 너무 불러주네 이거. 예. 어머니. 에스네. 아, 좀, 아, 저기 좀 이거 주려고. 저거 좀. 저 주지 마시고. 아니요. 왜 그래요. 본인만 시원한 거 잡으려고 그래요. 이거 누구 딸이. 이건 안 시원한 거. 시원한 거. 네? 다시 한번 생일 축하합니다. 행복합니다. 살다 보니까 참. 우와. 어머니 딴 거 없어요. 돈도 명예도 다 펴서 건강하고 오래오래 살아야 돼. 네. 그래야 맞아요. 친구들하고 네. 같이 네. 계속 하면서. 아니 옛날에는 애, 네. 어렸을, 애들 어렸을 때는 돈 벌려고 길을 썼는데 그렇죠. 지금 이 나이에는 건강이 건강하고 중요하고 주위에 좋은 친구들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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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제일 행복해요. 예, 행복해요. 네. 정말이에요. 예, 좀 부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친구가 없으면 안 돼요. 그렇죠. 덧붙이. 네. 네. 친구가 없으면 외로워요. 그렇죠. 어머니 생일이시니까. 네. 어머니 어떤 노래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어머니 어떤 노래죠? 저요? 사랑여행. 네? 아니야. 그 어떻게 부르는 거예요?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되지? 험난한 어? 너무 잘하시는데? 하늘길 그대와 함께 아무리 멀다고 해도 아싸 아싸 이른 분명 꽃길이야. 이야 목소리 고우시네. 이거 있는 게. 아버님 어디 가세요? 나가세요. 갑자기요? 참 잘 어울렸는데. 고추가 탁 고추가 탁 뿌리시고 그러니까 남자들이 어쩔까? 나이 먹으면 욕 먹는 거예요. 그거 좀 참고 같이 좀 분위기 띄워주면 안 되나? 신나는 거 그럼. 오케이. 원, 투, 쓰리, 포! 박수치면서 하하 웃는 게 있어요. 네. 웃음 전도사가. 네. 그냥 이게 웃기던 안 웃기던 네. 박장대소 하듯이 오케이, 오케이. 3초 동안 웃으면은
되게 건강해진대요. 웃는 게 되게 건강에 좋잖아요. 네. 아버님 괜찮으세요? 웃지를 못하는데. 아, 근데, 아, 근데 같이 웃으면서 같이 웃어요. 같이 웃으면서 같이 웃으면서 같이 웃는다.